이런 시간에 참석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정 연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대통령 시정 연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향해 또 한 번 도약을 하고 고통받는 그 민생을 살리고자 하는 국정운영 책임자의 진정성과 깊은 고뇌가 느껴지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최대한 예우하고 존중하면서 해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또 정부가 국회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는 소통 의지를 또한 피력을 한 연설이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화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색된 전국의 물꼬를 트고 그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기 위해 이제 여야는 이 상생의 터닝 포인트를 함께 모색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후 긴급 최고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야당의 국정원 개혁 특위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당이 먼저 나서서 꽉 막힌 이 전국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상황을 진전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일단 그 야당은 여전히 소위 자기들 말로 양특, 특검과 특위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최우선인 그런 수권 정당이라면 대선 2라운드를 치르자는 정략을 접고 All or Nothing의 제로섬 게임을 끝까지 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오늘부터라도 인내심을 갖고 또 전향적인 열린 자세로 민주당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복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성을 확실히 보여주겠습니다. 야당의 요구가 전국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국민을 편가르는 것이 아니라면 적극 검토하고 수용을 할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모처럼 민생을 위해 좋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폭한에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난방도 못하고 에어컨도 못 켜는 학교 현장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자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우리 새누리당도 진작부터 고민해왔던 그런 사안입니다. 전기요금 인하뿐 아니라 이참에 학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한번 의논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건설적인 제안이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함께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야당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오늘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이따가 에너지 관련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만은 정부에서도 이런 점들을 잘 적극 반영을 다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에게 정말 진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외눈박이 시각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만 계속 고수하면서 국민의 삶을 궁지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정치로 상생의 의회 정치를 복원하고 지난 대선 시점에 묶여있는 마음의 족쇄를 이제 풀어야 됩니다. 풀고 함께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각 부처가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기반을 잘 마련하고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야당의 터무니없는 비판과 국정 호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응을 해 주십사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안과 법안 심의에 상당한 차질이 이미 빚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정말 연말 정기국회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중요한 일정도 아마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연말 가까우면은 뭐 여러 지역에 행사도 있고 또 개인 사정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이 시기만큼은 국회 최우선 우선순위를 두셔서 일정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 해외 출장은 원내 대표로서는 지금부터는 일체 불허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 가 계신 몇 분이 계십니다만은 그분한테도 내일 오전 아침까지는 다 귀국을 하시도록 그렇게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다 하시더라도 이 남은 정기국회 한 달 반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만은 모든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이 국회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자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간곡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다들 단합을 하셔서 이번 정기국회가 우리가 소기의 목표로 세운 그런 성과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자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원내대표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꼬인 정국을 풀면서 또 우리가 할 일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긴급 최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 전국 정상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특검은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이미 재판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것은 대선 2라운드 성격의 어떤 새로운 경쟁의 유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의도가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당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우리 최고위원님들 결론을 내려주시고 다만 이제 국정원 개혁 특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국정원 개혁 특위를 가지고 국회 정상화를 전제 야당이 협조를 한다면은 국정원 개혁 특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잘 해보라 하는 그런 최고위원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저도 야당과 접촉을 하고 최대한 설득을 해서 정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해지는 것이 있으면 따르겠다라고 국민 앞에 선언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야당의 여러 가지 요구와 또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특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당의 입장을 정하고 원내대표께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한 협상의 모든 권한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러나 특검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지금 다시 특검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최고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다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지금은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협상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17대에도 국정원이 도청 사건이라고 아주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래서 우리도 여러 그 법안과 개혁안을 내고 야당으로서 했습니다마는 정부 여당이 국정원의 특수성 때문에 그 내부 개혁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이 국정원 특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의 비밀 정보기관 또 국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야당도 숙권 경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여야가 국익에 손상이 없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려는 기대 아래서 국정원 특위를 전향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을 우리 원내대표께서 국익 위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야당도 우리 새누리당의 이러한 결심과 또 진전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그리고 선회하셔서 이제는 국회 정상화에 보조를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곧 임명이 될 텐데 검찰총장이 괜찮은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에게 힘을 몰아서 검찰권을 바로 세우고 심차게 사정을 이끌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특검 이야기를 하면서 지휘권을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국정에서도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모든 것이 거의 재판 또는 수사가 맞춰지는 단계인데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은 도저히 여당으로서는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야당이 역지사지하고 또 국가 전체를 생각해서 합리적인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원내대표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과 마음을 열고 힘도 있는 논의를 하시면 우리 민주당은 10년 이래는 나라를 경험한 수권정당이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합의점을 서로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은 야당 의원들을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이제는 같이 토론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그래서 의회 정치를 생동감 있게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전같이 지휘부가 딱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하는 그러한 의회의 모습은 이제는 우리가 각 의원들 중심으로 생동감 있게 또 상임위 중심으로 깊은 논의를 하면서 국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만 합니다. 특별히 야당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어떠신가 충분한 의논을 서로 좀 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의원들 만날 때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별히 예산안 또 우리 민생법안에 대한 걱정들을 야당 의원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총의를 모은 데 있어서 모든 힘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들 그리고 간사님들이 주도하셔서 상임위에 좋은 결론들을 낼 수 있도록 성큼성큼 하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이제 한 40일 되나 하는 기간은 1분 1초를 아껴서 모든 밀려있는 국정을 다 완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분초를 아껴서 우리가 일을 해야만 되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이제 40일은 우리 19대 국회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기초를 제대로 놓느냐 못 놓느냐 하는 성패가 달려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헌법기관으로서 또 자랑스러운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부심과 또 모든 지혜와 능력을 쏟으셔서 이 일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고 특히 우리 원내대표부 원내대표를 선두로 해서 우리 부대표들 또 여러 지도자들이 잘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조언도 아끼시지 말고 또 필요할 때에는 여러 가지 따끔한 얘기도 하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번 국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아주 간곡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 자신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결심입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돌파해 내십시다. 감사합니다. 수반하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수립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전기요금의 조정 문제도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민 생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께 미리 정부가 보고를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에너지 체계 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하게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당 차원에서는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그 에너지 특위, 당 정책위 산하에 에너지 특위를 만들어서
여러 핵심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4일에 민관 합동 워킹 그룹을 정부 측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발표한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관한 그 권고안이 발표되었을 때 그 후에 최종 정부안을 가다듬기 전까지 당 정책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사이에 여러 차례 걸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 측에 당부 사항을 우리 당에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요금의 인상이 설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상에 그쳐야 하며 특히 주택용이나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또 두 번째, 전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의 희생만 요구하는 절전 요구 방식의 에너지 수요 감축 방안은 이제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에너지 구조를 저에너지 소비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한 에너지의 공급이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안을 다듬어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대선 공약으로 에너지 빈곤이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시대를 약속한 바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에 대한 따뜻한 에너지 복지가 실현되어야 하고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도입이나 요금 할인 제도의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세심하게 마련해달라는 당부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안을 다시 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당부를 또 한 바가 있었습니다. 난방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하고 대체관계에 있는 LNG, 도시가스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LNG와 등유의 세율을 이러한 방안이 여기에 포함, 정부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 서민용, 난방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프로판가스에 대해서도 세율을 적정 수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를 하였는데 산업용 부분은 또 변론으로 친다 하더라도 서민 그리고 영세 사업자 그러니까 식당 같은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그 LPG 프로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이번에 함께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를 지금 해두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해서 적어도 교육용 전기요금 이것은 인상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당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오늘 정부가 마련한 안을 보니까 그것을 수용한 것으로 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입니다. 거기에서 또 더 나아가서 사실은 그동안 많은 우리 어린이들께서 겪으신 바와 같이 학교 전기요금 때문에 여름에 더운 데서 수업하고 겨울에 추운 데서 수업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적어도 우리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을 정부가 마련해 주도록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한 바 있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앉아서 자료를 보니까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조금 소폭이지만 인하한다 그러는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폭 범위 내에서 이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은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최종안을 가다듬어서 오늘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수렴해서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보고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선거의 보고 사항입니다. 손톱 및 가시 뽑기 특위 선거의 제2차 성과 보고회가 내일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은 꾸준히 민생을 챙겨왔는데 민생 가시를 제거한다는 일념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걸친 그 회의도 하고 현장 탐방도 하고 1차 성과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또 내일은 아침 8시 반에 국회의원회관 제5 간담회의실에서 2차 성과 보고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 성과 보고에서는 1차 성과 보고에 9월 11일에 있었던 거기에서 선정한 추진 검토 과제, 장기 검토 과제 등의 추진 경과를 다시 재차 확인한 다음에 신규 발굴해낸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 지역 활동 등을 통해서 신규 발굴해낸
송가시 과제들에 대해서도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당정 간의 그 해법을 모색하는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송가위가 제시한 과제 연안권에 대해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었는데 필요한 개선사항들은 입법의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관심, 언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또 박원순 시장에게 완패를 하고 있다. 또 뭐 6배수 후보군을 3배수 후보군으로 줄이고 있다. 뭐 이런 소설 같은 얘기들이 많이 그 일간지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용건 원장님 쪽에 앉아 계십니다만은 우리 시장 후보들을 여론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6배순이 3배순이 이렇게 압축해 본 적도 없고요. 아직 그것을 시도해 뭐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을 종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윈스 코리아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56%를 기준으로, 투표율 56%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당의 그 정몽준 의원이 박원순 시장에게 이기는 걸로 이런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새누리당이 지금 뭐 완패하고 있고 뭐 새누리당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은 소설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우금민 현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입당 승인안을 의결했습니다. 당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 개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의호 대표 최고위원 주재로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가 오는 20일 11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근 경제 여건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현호석 경제부총리의 강의를 통해 경제 전망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당무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조직을 재정비하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국정개혁 특위를 수용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수사 중이고 또 재판 중이고 또 정쟁의 소지가 있어서 불가하다. 그래서 야당 측하고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만 민당이 우리가 내미는 양보의 손길을 거절했습니다. 민당의 성찰 또 입장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 또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 등 무더기로 해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무위원 등의 자리를 정치적 흥정물로 생각하는 야당 권력의 오만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주당이 이 공직에 그 무거움을 또 그 책임을 절반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가벼운 회의만 남발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임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될 것 같습니다. 보고된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12월 2일이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기한입니다. 현재 여건상 정치 상황상 그때까지 마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상임위에서 되도록 빨리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서 대정부 시가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30분의 의원님들께서 수고하실 예정입니다. 야당에서 대정부 질의를 정쟁으로 또 이끌어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